네. 야, 너 이상형 남자 연예인 누구냐? 이상형이요? 저는 있죠. 홍종현, 로이킴 같은 스타일. 무쌍해, 키 크고 마르고 얼굴 하얗고. 이렇게 예쁜 너. 아, 정확하구만. 네. 무쌍해, 키 크고 마르고 얼굴 하얗고. 크고 얼굴 하얗고. 언니는요? 상상. 근데 이상형 맨날 나가 얘기하면 뭐하니? 없어, 없어, 그거 아니야. 저는요, 요즘 썸이라도 타고 싶어요. 썸도 야. 없어요. 그래서 아, 저 30인데도. 나 마지막 남자친구 언젠데? 얘기해줘요. 1년 전? 1년 전? 네. 아. 저는요, 23살 때 첫 연애를 했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 이런 생각 들어요. 내가 23년 동안도 없었는데 1년 고작 없는 거 가지고 뭐? 이런, 약간 이제, 이런 스타일. 이제. 내가 언니들한테 이랬다. 어렸을 때? 언니 왜 결혼 안 해요? 어. 언니가 남자친구 없어요. 맞아. 이랬었어. 왜냐면 난 남자친구 없던 적이 없었거든. 진짜요? 그래서 언니 너나 내가 남자친구가 없어진 거야. 네, 처음으로. 어느 날. 오래 만났거든 다. 다? 8년 막 다 이거 오래니까 그냥 생기고 있는 줄 알았어서 잠깐 솔로였을 때 언젠가 생기겠지. 그러니까 반성했지. 언니들한테 사과했잖아. 언니 진짜 미안하다고. 남자친구가 금방 생기는 건 줄 알았다고. 몰랐다고. 그래서 다시는 그런 거 안 물어보겠다고 막 그랬었어.